안녕하세요. 오늘 제 86회차 난초 여행은 2편 촬영한다고 당초에 약속한 것처럼 지금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방송을 하는 것은 지금 저희 유모 심는 거 해서 우크레나를 우크레나 이제 커가지고 지금 한 개씩 이제 지금 이제 꽃매점을 하는 이때 물관리라든가 있습니까? 그걸 중점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유모를 심어가지고 지금 배양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지금 세상 밖으로 나와가지고 심을 거 요거 하나 심는 방법 어떻게 심는 고향에서 심어지는지 그걸 한 개 설명해가면서 그렇게 차츰차츰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86회차는 난초 여행에서 이래 유모 심는 방법하고 부양에서 꽃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개체를 한 개 설명해가면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부양에서 새로 개발한 부양 오키드 월드라는 거 여기에 이게 조그만한 요 토분에 우리 전용 저희들이 유물을 배양병에서 꺼내가지고, 백모에서 꺼내가지고, 유물로 심어 옮겨질 때, 이렇게 요 분을 이제 적합하게 사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1년, 2년을 기를 겁니다. 길러가지고, 이제 요 한 단계 분을 또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이제 나갈 건데, 오늘 심어지는 거는 시중에서 이제 교배종으로 알려졌을 거예요. 여기 잠깐 보여주세요.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메네들에 이제 이래가지고 병에 세척을 해가지고 메네들에 잠깐 지금 담가 두어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난초들이 상당히 많이 컸습니다. 커가지고 요거는 이제 떼내고 상당히 이제 많이 커졌는데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유모를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냈는데 요거는 이제 교배종 블루 인디고 모종이에요. 요거는 저희들이 교배종이라 가지고 이것도 많이 생산을 안 했는데 이거는 우연찮게 이제 블루 인디고가 제 손에 들어와 가지고 이걸 한번 이래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요걸 만들어 가지고 요거는 우리가 당초 판매할 때 판매 금액은 약 예상으로 35,000원에 이제 순화시킨 다음에 35,000원에 이제 할 거예요. 요것도 어린 모종도 여기 똑같이 이렇게 이제 볼을 만들어가지고 심어가지고, 우리 여기 보이시죠? 부양 A4를 그냥 이래가지고 물에 적셔가지고 그냥 제가 심습니다. 요거 다 숙대, 좋은 숙대 A4예요. 여기에 똑같이 풍랑 감듯이 이렇게 밑에 하나 봉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똑같이 감습니다. 그죠? 보이시죠? 예, 난초는 항상 꼿꼿하게 이제 이래가 심어가지고 뿌리가 살짝 노출이 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심습니다. 심어가지고 거의 요거는 한 2-3개월 되면 순화가 다 되겠죠. 순화가 다 돼가지고 요 이제 요 딱 분을 이렇게 딱 만들면 여기 이제 완전히 이제 다 감싸진 거예요. 새 집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에 딱 그냥 들어가면 딱 왔으면 이제는 이제 많이 심어봐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어때요? 예쁘죠? 이렇게 이제 심어봤습니다. 멋있죠? 블리인드고는 요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판매하는 예상 금액은 35,000원 정도 아마 나갈 거예요. 요거는 조금 있으면은 조금 뿌리가 순환 한 달만 여기서 순환을 시킨 다음에 있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 방송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리인드고는 참고로 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향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누구나 이래 그 쉽게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 가지고 이것도 금방 꽃이 핍니다. 그러고 이그 심으시 신고 나서 오늘 이쪽에 잠깐 보여주세요. 요거 이게 오늘 제가 다 심어야 됩니다. 다 심어야 돼 가지고 빠르게 유튜브 촬영해 보고 하고 유튜브 촬영해 한 개 짚어가면서 설명을 하면서 저희들이 영상 오늘 2편을 86회는 영상을 2편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가지고 우크레나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이어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우크레나를 이제 많이 안 했는데
요즘 시기에서는 되도록이면 물을 조금 절수하는 게 좋습니다. 요 아래 뭔가 보이죠? 여기 이제 꽃눈이에요. 꽃눈은 이제 올해 이제 저희들이 부양에서는 두 발부 받아가지고 두 발부씩 받았습니다. 이제 꽃눈을 착화를 시키는 중입니다. 또 두 발부 지각생들은 이렇게 돼가 있고, 요런 아이들은 조금 잎이 더 나오고, 신화뿌리가 나면은 물을 이제 한 두 번 더 줄 거예요. 두 번 정도 주고, 지금 쳐다보면 대부분, 아직까지 날이 지금 그 햇볕이, 온도도 있고 이러니까, 저는 요는 아이들도 꽃들을 올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또 잎으로 돌아갔습니다. 요는 거는 내년 한 4월에 아마 개화를 될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한 개 예를 보여드릴까, 이게 안 붙었네. 아, 여기에 보이시네. 이게 요쪽에는 발브가 새로 하나 더 떴고, 요거는 발브가 이제 지금 나오는 요는 아이들은 거의 꽃이 그 90%가 꽃입니다. 물을 안 주고 기다리면은 꽃 들어옵니다. 요 정도 이렇게 보이면은 요즘 요 시기에는 거의 한 달간 물을 안 주셔도 됩니다. 물을 안 주시고 꽃들 한번 피워봐 보세요. 이래가지고 죽으면은 중간에 꽃이 죽는 도중에 이제 부작은 그냥 필수는 있어도 분해 들은 거는 영양이 많이 남아 돌기 때문에 가다 수분으로 해가지고 꽃이 중간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게 이렇게 보이면은 물을 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게 보이시죠? 요게 그죠? 요런 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꽃인 것 같습니다. 요거 꽃 한번 보고 이래가지고 한 10월 달에 아마 꽃이 필 거예요. 피는 것 때문에 요거는 요 아이는 12월 달에 또 다시 한번 더 피겠죠. 그죠? 이게 이제 발브가 많으면은 연중에 있습니까? 꽃들, 어떤 때는 제가 부양해서 이제 이게 꽃들 하다 보면은 3번 정도 꽃들 피는 걸 봤습니다. 3번 정도 한 화분에서 3번. 그만큼 발브가 많다는 뜻이에요. 저희들도 이게, 요것도, 예, 너무, 이제, 오래, 이제, 이래가지고, 쇠발부채 나는 건데, 쇠발부채 나는 건데, 이거는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꽃들을 기대했었는데, 역시나 있습니까? 신화 잎으로 조금 일찍 15일 전에 물을 한번 주고 나서 잎이 돋아났던, 그때 이제 안에 속에 있었던 아이들, 물을 주고 나니까 있습니까? 이렇게 잎으로 돌아갔습니다. 잎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요거는, 또 내년에 한 3-4월에 이제 기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대를 하고. 요 정도 되면은 올해, 요 정도 잎이 되는 것 되면은, 요 정도 잎이 되는 것 되면 올해 꽃이 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부양에 이제 꽃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꽃이, 이제 여기도 보이시죠? 요런 게 이제 꽃눈이, 이 꽃눈이에요. 꽃눈이고, 요거는 아까처럼 했습니까? 발부가 많으니까 저 안에도 꽃눈이 또 하나 나오네. 그죠? 그죠? 꽃눈이 하나. 요런 거는, 조금 그게 발브가 많으니까 있습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이는데 요쪽에서도 여기들도 꽃이 또 나오네. 여기도 그죠? 그죠? 꽃이 나오고 요 시기에 저희들이 이제 판매 방송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지금 꽃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지금 움직여버리면은 꽃이 안 되고 또다시 아니겠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엉망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9월 한 10일부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래가지고 판매방송 간혹 꽃대가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그 확정이 되면은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 이후부터는 물을 안 주고 조금 기다리는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그죠? 여기에도 꽃이 하나 나오네. 여기도 꽃이 하나 나오고. 꽃은 여기저기서 아니겠습니까? 이게 발브가 완성만 되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꽃이 아니가, 꽃이야. 이거는 잎이네. 요거는 잎입니다. 잎이라 가지고,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게 카펠리아처럼 닮아갑니다. 너무 이게 키가 크고, 저희들이 따로 영양도 주도 안 하고 그랬는데, 아마 토분이 좋아서일 겁니다. 이게, 이 공기 소통이 되니까 요 안에 뿌리는 어마어마하게 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한번 주면은, 이게 그 다음날 되면 한 이틀 있으면 안 있으면 다 말라버리네. 이 큰 토분에도 왜 그러겠습니까? 모든 걸 이래가지고 남쪽에서 뿌리가 많으니까 뿌리에서 물을 뽑아가지고 자기 몸속에 저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안 있습니까? 이게 대주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곧 안 있습니까? 이게 꽃천국이 될 거예요. 저 위에 졌는데 이게 여기도 지금 꽃 나오네. 이게 여기도
큰 대주에서 꽃이 막 쏟아붓기 시작하네. 요는, 있는 아이들은 거의 전시에, 이게 오시는 분들을 해가지고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일반 요즘 시중에 저렴하거든 않습니까? 꽃들이 많이 나오니까 요즘 이게 우리 저희들이 부양에 큰 토분 대짜에다 심어가지고 판매하는데 비싸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저희들이 요걸 내년에 아니습니까? 막 이게 쭉 이래가 쉐발벗어 아마 낮출 거예요. 낮춰가지고 가격을 저희들이 조금 보편적으로 조금 이제 다운을 시키겠죠. 그죠? 큰 화분보다는 가격이 이제 조금 내려가겠죠. 그죠? 발브는 다 저 멋지게 아니습니까? 어는 아이들이 이게 신화 꽃대가 나오는 줄 모르고 아니습니까? 저희들이 물을 하면 또다시 죽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는데, 요는 아이들은 거의 1월달에는 물 안 주고 기다리면은 1월달에는 1월달이나 3, 4월에 아마 꽃이 필 거예요. 요는 아이들은 12월달에 다 꽃이 다 핍니다. 요 정도 된 아이들. 아직도 요 아이들은 뭐 이래가 잎이 다 안 펴졌는데, 여기 보시면은 뿌리가 하나만 내립니다. 그죠? 하나만 내리고, 요때는 물을 주시면은 뿌리가 한 가닥 가지고 이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한 3개 정도 나올 때까지 물을 조금 이제 끊겨가지고, 하시는데, 요즘 시기는, 10일에서 15일 사이로 아니습니까? 주시면은 맞을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또, 그러나 진짜 정말 부양해서 기르는 방식대로 혹독하게 아니습니까? 제가 방송을 할 거예요. 내년에 이제 이래가 기르는 방송 아니습니까? 그거는 보면은 부양해서 이때까지 길렀던 혹독한 방법을 그냥 그대로 이제 내가 공유를 할 테니까, 그때 내년에 또 이제 열심히 이제 또 배워보시고, 오늘은, 사람들이 그렇다 아닙니까? 이게 취미 하는데 물 주는 것도 아니습니까? 물 주는 것도 이게 기쁨인데, 그 물 주는 걸 부양해서 막으면은, 그죠? 이게 꽃들 이래가 갑자기 막아버리면은, 주지 마라 그러는 건, 난주는 시들시들 하지요. 그러는 거면은, 제 나중에 몰매 맞을까 봐가지고, 물을 어느 정도 일주일에 주도록 했다가, 일주일에서 10일 간격으로 주도록 했다가, 내년에는 15일 간격으로 주도록 했다가, 한 달 간격으로 주도록 했다가, 아마 흐를 거예요. 더 이제, 그 물 주는 간격을 조금 더 늘어뜨려 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부양처럼 이렇게 발부가 튼튼하고 크게 아니습니까? 저, 할 수 있게끔 아니습니까? 제가 꼭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도 지금 꽃이, 여기저기, 요쪽에는 쌍으로 달고 나옵니다, 꽃이. 쌍으로 달고 나오고, 여기에 하나 똑같이 나오고, 여기에 나오고, 요 아이들은 올해 한 발부씩만 받았습니다. 한 발부씩만 받아나니까 바로 꽃을 바로 밀어내네요. 그죠? 요 시기가 되니까, 한 발부만 해나니까. 바로 밀어내는데, 두 발부를 받으면 아마나 조금, 요는 아이들은, 이거, 10월에 펴가지고 전시회 때도 꽃이 아마 탈락할 것이, 질 거예요. 이게 꽃이 좋은 꽃인데, 여기에 보면은, 카톨리아, 그, 페롤라, 판타지아, 델리카타 키오예요. 이게 명란담 쉐메알바를 펴가지고 점차 물이 들어가는데, 잎에 다리 뜨는 거예요. 다리 아니습니까? 동그랗게 점을 찍는 거. 이게, 델리카타 키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별로 지금 없을 거예요. 제 부양해서 가지고 나실 분들 한두 분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 품종이 굉장히 좋아요. 그 개체는 부양의 회원이 한두 분 가지고 계시고, 나머지는 뭐, 여기에 그냥 오신 분이 꽃이 좋아가지고 분주했는데, 그분하고는 이제 제가 이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잘 기르는지 죽였는지 아니습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한 번씩 아니습니까? 이래가지고 꽃이 잘 가지고 했으면은, 꽃 사진도 보여주고 식물을 가지고 가셨으면은, 저하고 똑같이 한 번씩 공유를 해가면서, 그죠? 해가면서 예쁘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아, 여기는, 발부 여기도 지금 꽃들 밀어내고 아니습니까? 그죠? 요 정도 되면 아니습니까? 그죠? 물을 한 번만 주고 나면, 한 번만 더 주고 나면 물을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요즘은, 거의 10일에서 15일에 한 번 아니습니까? 한 번 줄 때 흠뻑 주세요. 흠뻑 줘가지고 또 아니습니까? 말리시고 하는 것 때문에는, 꽃이 다 이제 개실이 될 거예요. 개실이 되기 때문에 자주 주면은 자꾸 찔끔찔끔 자주 주면은 얘들이 우긴 줄 알고 꽃 매점을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조금 한 템포 줄여 물 주는 거 줄이셔가지고 10일에서 15일 사이로 그렇게 주심. 그리고 꽃이 안 나오는데 잎이 쭈글거린다 싶으면은 아마 뿌리가 부족하거나 또
뿌리가 부족하거나 또 가습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 뿌리가 상했거나 했습니까? 그렇게 아마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고는 아이들은 잎이 쭈그러져도 조금 물을 말리면 금방 뿌리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물을 말려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떤 때는 저희들이 뿌리 받으려고 그건 아니십니까? 6개월 동안도 물을 안 줄 때가 있습니다. 그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게 취미 하시는 분들의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와, 빨리 한번 봐보세요. 그죠? 멋집니다. 다 하나같이 다 동동하게. 올해 이게 저희가 이래 실수를 잘 해가지고 이게 완전 무너뜨려 가지고 올해 두 발벌을 다시 받았습니다. 뭐 건강하게 잘 받았는데 꽃이 필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열심히 잘 자라준 거여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이게 햇빛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신화 올랐는데 물이 묻어가지고 잎이 이거 상해져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도 가슴 아프고 속이 쓰릴 때도 있습니다. 요 앞에 가시면은 가셔가지고 보시면은 야, 이런 아이들은 발부가 얼마나 크려고 던지 이래가 요것도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등기 한 등기 하죠, 그죠? 좋습니다. 크고 여기도 보면은 요 아이들이 꽃이 나올 징조가 되면 요렇게 먼저 딱 부르고 커져가 갑니다. 발부들이 밑에 이제 보기 때문에 요때부터는 이게 이제 저희들이 발벌을 많이 키워놔서 물을 조금 줄이셔도 되는데 제가 물을 한번 더 줘버리니까 물을 더 줘버리면 발벌이 달 큰 상태에서 물을 한번 더 줘버리니까 이렇게 가버렸습니다. 가버려가지고 되도록이면은 꽃들을 결정짓기 전에는 되도록이면은 물을 많이 주지 마세요. 이게 열심히 이제 해가지고 이것도 와 이게 한번 쳐다보 이게 뭐 신진이 몇 개고 전진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여섯 개가 꽃이 한 방에 피나면 볼만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왜 이제 부양에는 자꾸 대주 이렇게 이제 대주를 기른다는 것 때문에 나중에 꽃이 많이 피면 저번 지난해 전시회 때 그랬다니까 너무 많이 꽃이 피니까 오시는 분이 징그럽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이래가 꽃이 한두 송이만 하나 보내서 딸랑 이렇게 피는데 우리 한 부양에서 꽃이 피었을 때 한 번 피었을 때 얼마만큼 피었나는 것 때문에 한 화분에 아니십니까? 거의, 15개까지 피었었어요. 15개 피니까, 조그만한 화분에서 15개 피니까 아니십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멋지게 아니십니까? 피었습니다. 그리고, 요것뿐만 아니고 저쪽에 반대편에도 저희들이 이제 뭐 그러나, 지금 이제 쉐입이 나가지고 저희들이 이 정도 되면 잎이부터가 요리부터가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물을 안 주지를 않습니다. 안 하기 때문에 요 이제 가을에서는 요 정도 피해지면 아니십니까? 아마 뿌리가 내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땅에 붙어 있는 거는 조금씩 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조금 더 말려주면은 뿌리는 더 빨리 나옵니다. 말리면은 그래서 조금 저희들도 이번 주 저희 저번에 비가 왔을 때 물을 흠뻑 줬기 때문에 이번 주하고 다음 방송 때까지 아니십니까? 이래가지고 물을 주지 않고 그냥 이래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저희들이 그 아까도 말씀드린 유모 편에서 제가 처음에 실수를 낸 게 유모도 물을 많이 주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했는데 어느 정도 아니십니까? 그죠? 어느 정도 걔네들이 그 습성에 그 견뎌주러 가지고 유모도 물을 조금 아니십니까? 이게 자주 주면은 뿌리가 빨리 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을 작게 맞춰 가지고 그 크기에 막 비례를 해서 아니십니까? 그렇게 만든 우리 혹시 이제 어린애들이 길러봤는데 우리 아파트는 주거 환경에서 어린애들은 박스를 하나 주면 그 이렇게 자기만의 공간 그죠? 거기에서 자기 그거 딱 맞게끔 그 박스에서 놀이를 많이 하더라니까 그죠? 요것도 분이 크니까 얘네들이 너무 집이 크니까 있으면 얘네들도 적응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게 단계별로 분을 착착착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 그놈 참 꽃 예쁘게 핀다. 이 원종이에요. 원종이라 가지고
참 예쁘다. 그게 그 원종하고 교배종하고는 이게 차이가 나. 안에 뒤에 콧구멍에 이게 딱 이래가 재미있는 게 있으면 여기에 교배종은 흐트러져 가지고 별로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아 가지고 저쪽에도 저쪽에도 하나 피네. 꽃이 많이 피었네. 여기도 저희들이 이제 여는 아이들은 물을 좀 많이 주어야 될 거예요. 뿌리가 이제 세 가닥이 요 한번 봐봐서 세 가닥이 이렇게 쭉 내려 가지고 이제 이미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한다니까. 그 여는 아이들은 물을 많이 줄 거예요. 요거는 276번 그죠. 이게 싱크앤테나라하고 누브라하고 있습니까? 이 이제 했던데 요거는 제가 꽃을 하나 보려고 열심히 기르고 있습니다. 제가 저 배양모에서 이제 길러보면 1년에 두 발부 이렇게 기르다 보는 거면은 제가 내년 후년에 있습니까? 우리 배양이 된 거는 한 몇 개를 있습니까? 한번 두고 보려고. 뭐 제가 자신 큰데 한 앞으로 2년 후에 있습니까? 꽃을 한번 필 수 있는 걸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도 물을 주어도 아직까지 요 아이들의 뿌리를 내지 않아서 뿌리가 내리고 이제 지금 요즘은 또 뿌리가 안 내리도 물을 어느 정도 주면 아니습니까? 얘네들이 아니습니까?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아니습니까? 얘네들이 잘 견딜 겁니다. 견디고 이래서 거의 10일에 10일이나 15일에 꽃눈이 달리면은 달리기 전까지 10일에서 15일에 물을 흠뻑 한 번씩 주면은 잘 자랄 겁니다. 잘 자라기 때문에 꽃눈이 나오면은 거의 한 달간 물을 말리셔도 절대 안 죽습니다. 난초는 안 죽기 때문에 한 달간 물을 한번 주지 말고 한번 말려 봐 보세요. 이후 또 시간 나는 대로 저쪽에 그 비올라시아 누브라도 피가 있네요. 요것도 모닝글로리도 피가 있고 저쪽에 골디나도 피고 저리 한 바퀴 둘러볼까요? 또 둘러봐 가지고 제가 이제 꽃들 한번 몇 개 안 피었지만은 보여드리겠는데 지금부터 이제 지금 피기 시작을 합니다. 시기 피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피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거 할 거예요. 아, 향이 좋다. 이 비누 향이네. 누데마니 아니스미 티포. 그죠? 요거는 이렇게 피고. 여기 우리가 안셉스 골디나. 그죠? 여기 이제 저기들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여기에, 그때 이렇게 플라메가 들어가는 게 참 이래가지고 여기에 원종이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하나도 색상이 흐트러지질 않았다입니까? 안세스 티프하고 일반 그 이제 골든하고 요거는 이게 아마 조금 틀릴 거예요. 일반에서 보던 거하고 틀리고, 여기는, 비올라시아 누브라. 그죠? 멋있죠? 지금 현재 열심히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모닝글로리. 이게 밤 되면은 엄청난 향을 풍깁니다. 요거 나중에 내일이나 화요일이나 이래 판매 방송을 한번 띄워볼까요? 요거는 교배종인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꽃이 피어가지고, 꽃이 될지는 몇 점만 있습니까? 꽃이 나오는 걸 해가지고 판매 방송에 꽃봉우리나 꽃이 붙었을 때 있습니까? 저희들이 판매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간호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이제 보는 것처럼 이래가지고, 이제 꽃들 한 개씩 이제 이래가지고 맺어가지고 꽃이 나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요는 거는 옛날에 제가 꽃들이 좋았는데 이름을 놓쳐가지고 이제는 이름을 더 찾을 수 있는 행방이 없습니다. 행방이 없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몬스테라 이래가지고 그 이름을 제가 잠깐 기억 못 하겠는데 요것도 이래가지고 올해 꽃이 엄청나게 많이 피었습니다. 피어가지고 요리 이제 타고 올라가지고 있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분주를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일단은 여기다가 한번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워가지고
어디에 나중에 이제 큰, 더 큰 뭐 농장으로 가든가 아니십니까? 이렇게 해야죠. 그죠? 이게 한번 봐보세요. 저희들은 이쪽, 저쪽으로 해가지고, 꽃이 피기만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86회째 난초 여행, 그죠? 워크나나, 꽃을, 꽃매점,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 걸 열심히 이제 잘 보고, 다음 주도 내가 똑같이 워크나나 꽃매점 하는 거를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고, 물 관리하는 거, 그런 거를 차츰차츰 제가 방송을 해 드리니까 놓치지 마시고,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 아니십니까? 그래도 한 번은 이래가지고 그 해 주시는 게,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좋은 방송,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열심히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2편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후,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건강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